함께하는 길잡이 출발 인천 대행진의 이우현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봄이 왔습니다. 이런 계절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마음 오늘 제가 달래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로마로 출발해보시죠. 대한민국 인천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깜짝 놀라셨나요? 제물품 구락부로 가면 추억의 로마 여행을 기획전시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비행기 표값도 자가격리도 필요 없는 로마 여행. 인천에서 로마로 역사여행 떠날 준비되셨나요? 근대 개항의 관문이었던 제물포에서 로마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 짜잔! 근대 문화교류의 현장, 제물포 구락부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1901년 개항기에 미국인과 독일인, 영국인, 프랑스인 등 외국인과 소수의 중국인, 일본인 등의 침묵을 돕고 각국 쪼개의 자치기구인 신동공사의 주관화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던 곳이었는데요. 제물포 구락부, 이름이 좀 생경하시죠? 자, 그리고 건물 외관부터가 굉장히 이색적이어서 마치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문을 열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외관은 물론이고 이색적인 실내 장식이 눈에 띄는 제물포 구락부. 그 속에 작은 로마가 느껴지시나요?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제물포 구락부에서 올해 첫 번째 기획전시로 준비한 로마시티, 제물포 구락부에서 떠나는 로마 역사 여행입니다. 전시회는 일러스트레이터 이상록 작가의 책 로마시티, 롬시티에 수록된 일러스트 300여 점 중 100여 점을 엄선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인천 시민들이 직접 보내온 추억의 로마 여행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전시됐습니다. 전문 역사 연구자보다는 낯선 도시를 걷는 여행자의 관점에서 유적과 유물로 연결된 로마의 현대성을 음미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네, 제물포 구락부 관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제물포 구락부 하면은 구락부라는 단어가 원래 클럽이라는 용어다. 네, 그게 이제 일본어로 좀 발음이 돼서 이어진 거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맞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네. 저희가 가차음이라 그래서 영어로 된 용어를 한자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정리된 언어들을 가차음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클럽이 당연히 이제 일본에 먼저 정착을 했겠죠. 일본식 발음을 한자로 정리할 때 구락부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낭만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낭만도 가차음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오, 몰랐어요. 네, 로망스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 그게 일본에서 정리된 게 낭만이라는 걸 된 거죠. 아. 이거는 일본어다 외려다 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바뀌잖아요. 네. 요즘에 클럽은 120년, 130년 클럽하고 많이 다르죠. 네, 그 의미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130년, 120년 클럽은 네. 굉장히 이제 그 멤버십 클럽인데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아.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많은 주요한 회의들도 이루어졌고 네. 조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제물포 구락부에서 이루어졌다. 예, 그런 의미가 많이 좀 알려져야 되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나게 춤 맞추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었군요. 네네네. 네, 이번 기획전시 주제가 로마시티인데요. 이 제물포 구락부랑 로마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전시 부제가 제물포 구락부에서 떠나는 로마 역사여행인데요. 네. 로마시티와 관련된 저희가 전시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근대 문화유산 관련 이야기들이 중첩적으로 쌓여져 있는 공간의 역사가 로마도 마찬가지로 기원전부터 15세기, 16세기까지 많은 역사들이 중첩되어 있는 역사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맥락이 닿아서 준비했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국을 못 나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제물포 그룹에 오셔서 로마 여행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그런 측면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이번 로마 시티의 그 기획 전시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이상록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 일러스트 작가세요. 15년에 걸쳐서 로마를 여행하면서 저희 흔히 얘기하는 어번 스케치라 그러죠. 드로잉이라 그러는데 로마 전체 도시를 드로잉을 하셨어요. 직접 드로잉하시고 찍으시고 또 일러스트로 그리면서 역사학자하고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일종의 여행가로서의 어떤 로마를 스케치하신 방대한분량의 책이 있어요. 로마시티라는 책이.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 자료 협조를 받았고 또 시민분들이 로마 여행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여행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그리고 1층 공간에서는 저희가 이제 로마와 관련된 영화,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재즈 관련된 행사 이벤트들 여러 가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마지만 또 다음엔 어떤 테마를 좀 계획하고 계세요? 성악동을 지킨 사람들. 이러한 주제로 이 지역에 근현대 이 지역을 지켰던 문인들,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트 콘서트라 그래서 전시와 연관된 공연, 행사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 저희가 오미크론이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추이를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네. 네, 이번 로마시티 기획 전시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송악동,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전시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물포 구락부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역사 체험과 또 예술도 함께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과 글귀는요, 시민분들이 직접 여행에 다녀오셨던 그 사진과 또 그 여행의 추억들을 남겨주신 거거든요. 와, 한 장 한 장 보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뭔가 그분들의 추억이 저한테 고스란히 닿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저는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보니까 너무 가고 싶어요. 그 웅장한 건축물들과 그리고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얼른 로마로 떠나고 싶네요, 여러분. 제가 추억의 사진을 찍어주신다고 해서 네. 어떤 사진을 찍어주신지 너무 궁금해요. 아, 네, 이거는 이제 레트로 카메라인데요. 네. 이걸로 이제 찍으시면은 바로 즉석에서 현상이 돼서 그래서 추억을 이제 남기시고 가시게 저희가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와, 카메라가 보니까 렌즈가 두 개인데 네. 볼 때 어디를 봐야 되나요? 네, 이거는 이안 카메라인데요. 네. 근데 이거 어디를 바라보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쪽으로 바라보시면은 예쁘게 현상이 됩니다. 이거 칼라로 나오나요? 흑백으로 나오나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네. 이제 칼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네, 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칼라로 현상이 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얼른 찍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요. 네. 가만히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자연적으로 현상이 됩니다. 네. 제가 사진을 방금 찍었는데요. 흔들지 말라고 하셔서 양손에 이렇게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과연 10분 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나오고 있어요. 2022년 첫 번째 기획 전시
로마시티 제물포 구락부에서 떠나는 로마 역사 여행은 오는 7월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로마가 세계의 모든 길이 향했던 글로벌 도시였다면 제물포는 근대 개항의 모든 길이 시작됐던 국제 도시로 두 도시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은 달랐으나 시간과 이야기가 역사의 흔적으로 곳곳에 남아있다는 공통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제물포 구락부에서 열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로마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또 이제 여기 향긋한 에스프레소가 있어요. 네네네. 뭔가 알듯 말듯한 네, 그 연관성이 맞습니다. 느껴지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에스프레소가 바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대의 커피 메뉴, 모든 커피 메뉴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이탈리아에서 만든 이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탈리아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에스프레소의 정확한 유래 그리고 마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험을 하면서 이 로마 시티도 구경을 하시고 두루두루 좋은 경험을 하시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네. 이 에스프레소 유래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에스프레소는 영어로 말하면 익스프레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한 25초에서 30초 동안 강한 압력을 넣어서 커피가 나오는 걸 우리가 에스프레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우유를 타면 또 라떼가 되고 지금 현대인이 즐기는 모든 커피 메뉴의 베이스가 바로 그렇죠. 이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를 좀 알고 어떻게 마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고 드시면 굉장히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이거는 커피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네. 정말 내 입맛에 맞게 여기다가 설탕을 타서 드셔도 좋고요. 우유를 살짝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우유를 살짝 넣어서 마셔도 네.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정확한 어떤 그런 전형적인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 입맛에 맞게 천천히 즐기시면 그게 바로 에스프레소의 매력입니다.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요. 네, 맡아볼까요? 살살 한번 맡아보시고 일단은 한 모금을 입에 담으시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입안에서 약간 혀를 좀 굴린다는 느낌. 네.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에스프레소를 처음에 마실 때는 이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조금 자주 좀 즐기시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가 바로 에스프레소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할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커피 메뉴입니다. 쓴맛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마시다 보면 신맛도 있고요. 약간의 단맛도 있고 또 우리가 묵직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바디감도 느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모금 더 마시고 맛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네. 딱 처음에 머금었을 때 은은한 신맛이 맞습니다. 산미가 느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좀 삼켰을 때는 그 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묵직한 바디감이 맞습니다. 입안에 퍼져요.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정도면 에스프레소를 제대로 즐기시는 방법을 터득하신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인천 중구가 짜장면과 쫄면의 원조 도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에는 면을 테마로 한 누들 플랫폼까지 문을 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을 사랑하고 또 면까지 사랑하는 제가 이 체험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누들 플랫폼으로 떠나는 오감 누들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명실상부한 면의 도시 인천 중구. 누들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면을 테마로 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들이 매회 조기 마감되면서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두 달 만에 입소문을 타고 330여 팀, 무려 1,000명에 달하는 체험자가 이미 다녀갔는데요. 체험 프로그램 특성상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참여자는 체험 전일과 당일 아침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컵누들을 직접 만드는 걸 체험하러 왔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라면을 만들기라고 해서 어디 뭐 공장 가서 견학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라면 컵을 직접 디자인 한번 해보시고 그 컵에다가 기존에 나오는 기성 제품인 컵라면에 있는 라면을 담고 원하시는 후레이크를 다양하게 고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컵라면이랑은 완전 다른 라면의 맛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만드는 컵라면 만들기는 세상에 하나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속재료도 내가 원하는 맛으로 좀 골라서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와, 커스터마이징 된 컵라면은 또 처음인데요. 네. 일단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무지컵을 드려요. 네. 근데 이 무지컵이 곡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티커 도안을 준비를 해놨어요. 올해 호랑이 해 기념으로 해서 네. 예, 이렇게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 스티커를 준비를 해봤어요. 아, 너무 귀여운데요? 네, 제일 인기가 많아요. 네, 근데 이 어흥 라면은 마트에는 안 판다는 거. 네. 여기에만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얼른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선생님과 함께 컵누들, 저만의 컵누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 완성이 되면은요. 네. 앞에 준비되어 있는 코너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실 건데요. 1번 코너에서는 라면을 먼저 담을 거예요. 그리고 2번 코너에서는 원하는 스프를 고르실 거예요. 매운 스프, 안 매운 스프, 다양한 스프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3번 코너에서는 후레이크가 20가지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직접 건조해서 오는 후레이크도 있고요. 기존에 회사에서 만든 후레이크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다 됐으면 여기에 이제 진공 포장을 해드려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안전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짜란! 저만의 컵누들을 만들고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재료부터 시작해서 반죽!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또 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칼국수 만들기 체험도 있어요. 이렇게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밀대도 있고요. 오! 1960에서 70년대에 사용했던 제면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 보이시나요? 들어가셔서 여기 얼굴을 대고 찰칵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누들을 테마로 한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 그리고 교육 공간까지 들어선 누들 플랫폼. 현재 체험 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별로 약 50분간 이어지는 체험 코스로 반드시 일주일 전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중구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프로그램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누들 플랫폼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라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기대됩니다. 인천 제물포 구락부에서의 로마 여행부터 면 테마 복합 공간인 누들 플랫폼에서의 체험 활동까지 오늘도 정말 알찬 중구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운에 움츠렸던 몸 활짝 펴시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중구 여행 코스로 오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출발 인천 대행진의 이우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